안녕하세요. 가을 남자 성시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아, 낙엽이 지는 걸 보니까 예. 가을이 오긴 왔나 봐요. 그렇죠, 신혜 씨? 예, 저는 낙엽보다도 오늘 신경 씨의 그 분위기와 말투 그리고 눈빛에서 가을이 느껴지는데요. 네, 음악 캠프 오늘 주제가 바로 헬로우 가을 아닙니까? 예. 아, 이 무드 있는 눈빛과 말투는 가을을 맞이하는 남자의 기본 자세이지요. 그럼 오늘 음악 캠프에서도 가을 남자를 많이 만나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을 남자뿐만이 아니고요. 고급스러운 댄스, 분위기 있는 발라드, 그리고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무대로 100% 여러분들에게 가을 느낌을 만나게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번 주 1위 후보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먼저 지난주 1위를 차지한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가 다시 한번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서운 도전장을 던진 분이죠. 가요계 최고의 섹시 카리스마 이효리 씨가 10 미츠로 1위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효리 씨 정말 대단한데요. 예. 그 컴백한 지 보름 만에 1위를 노리고 있는데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음악 캠프 헬로우 가을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가을 분위기에 딱 맞는 두 남자 플라이 투 더 스카입니다. Missing You.